무대 밖에선 고양이 카리스마 임재범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 처음이었습니다. 달라진 임재범 씨를 만나보시죠. 지난 7일 쇼케이스 현장에서 임재범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셨는지요? 7년 만에 정식 앨범을 들고 찾아온 임재범 씨. 무대 뒤에서 만나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때 제가 컵하고도 네. 한 3초 쉬셨다 가셔야 이거 자르기 좋아요. 아, 오늘 굉장히 큰 거 많이 배워봤네. 네. 자, 다시 갑니다. 3, 2, 1, 컷. 배운 그대로 실천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얘기하시면 안 되네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 앨범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이 있다면요? 아침 이슬이요.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아침 이슬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아침 이슬 여기서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서 들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격적인 영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본인이 노래를 하길 거부하는 가수다 네. 싶으면 아, 오늘 감기가 드셨나요? 목 상태가 안 좋으신가요? 네. 최상의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가수의 심리인데 뭐 그렇게 정이 원하시는 않으신다면 저 삐집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게 일명 유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요즘 아이돌 못지않은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죠. 유명분에서 많이 지금 기대주로. 아, 그럼 블루칩인가요 제가? 그렇진 아, 않죠? 네. 블루칩이 무슨... 아, 오케이. 네, 떠오르는 다크호스죠. 예. 네. 아니 저는 화이트 타이거라고 해주십시오. 다크호스는 그냥 검은 말이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 나이가 됐어. 임재범 씨, 성대모사의 달인이기도 합니다. 아, 브라질이야. 가장 놀라운 변화를 하나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전에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노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라는 걸 본인이 직접 느끼지는 못했어요. 아이돌처럼 취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헤어스타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는 아이돌이고 몸은 노인이고 그래서 노인돌이 됐어요. 아이돌이 되고 싶은 노인이란 뜻인가요? 사랑하는 가족 아니면 소중한 음악? 음악이요. 가족은 항상 있지만 음악은 저를 언제든지 떠나려고 그래요. 여기 섭섭해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인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 말은 그렇게 해도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그입니다. 임재범 씨의 인생 굴곡 그래프인데요. 아이고, 네. 세상에. 주제는 음악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출발을 하고 20대 때까지 일명 멍 상태입니다. 20대 중반에 신화위에 들어갑니다. 신화위. 이때도 락 음악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멋으로 산 거죠. 그냥 머리 기르고 청바지 입고 다니면 락커인 줄 알고. 많은 시련 속에서 곪아 있었던 그의 인생. 인생 최고의 순간을 음악에만 빠져 살았던 신화위 활동 시절이라 말합니다. 임재범 씨 검색어를 치면은 폭행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길래 아 예, 예, 예. 폭행이다 어쩌다 하는 얘기들이 모르겠어요. 옛날 같으면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아, 왜 이런 걸 내보내셨을까 할 텐데 지금은 그냥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 진짜 있었던 일이고 해서 이제는 정말 요즘 얘기, 유행어가 레알이잖아요. 모든 걸 사실화시키고 사실을 보내드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아니 합이 56단을 넘으신다고요? 아 36개 주행량 포함해서요. 36개 주행량 빼면은 몇 단이죠? 56단에서? 20단이죠. 네. 20단에서 명예로 받은 것들을 한 10단 빼면 대충 계산하시면 그 정도예요. 아, 한 10단 정도 되시네요. 그것도 이제 장기 뭐 바둑 포함하면. 네. 죄송합니다. 그것도 무술 아닌가요? 장기가. 네. 네. 임재범의 최종 목표는 뭔지? 그래미상이요. 그걸 위해서 계속 정진을 하다 보면 제가 제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재수씨, 남편보다 저를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 옛날에 그 재수씨 너무 좋아했던 거 모르시죠? 지창아, 알지? 우리 만나서 한 얘기 기억하지? 잘하자. 인간 냄새 풍기고 살다 죽자. 조금만 힘냅시다. 화이팅! 지금까지 임재범 씨였습니다.